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제 외부 활동, 뭐 레포츠나 여러 취미 생활을 하면서 치아가 뭐 부러지거나 깨지는 경우, 뭐 이런 외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 외상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외상을 어쩔 수 없이 당했을 때,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외상이 있을 때, 뭐, 한국에서 그랬다 그러면 뭐, 응급처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 이제 최선의 치료로 다시 복원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급히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었는데 이제 치아가 다이빙을 하다가 이제 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해외에 있을 때 다이빙을 하다가 앞니가 깨졌어요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가족분들이 다 다니시는 분들인데. 여기가 보면 치아가 이제 깨져 있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다가 앞니를 쿵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곧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깨진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깨졌으니까 얼마나 이제 커다란 충격이 있었겠어요. 충격이 있었겠죠. 큰 충격으로 치아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러졌을 때는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는 치아의 위치예요. 치아의 위치. 본인의 치아가 원래 자리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원래 자리인가? 이게 혹시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나? 밖으로 나오진 않았나? 아니면 자리가 틀어지진 않았나? 이거를 이제 만약에 원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원칙은 항상 원래 자리를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덕션이라는 건데, 이제 치아를 재위치시키고, 이제 그거를 갖다 와이어로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응급처치예요. 이제 신경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활력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렇게 이제 치아가 부러졌다고 하면, 이제 부러진 조각이 있으면 그 조각을 다시 붙일 수는 없는지를 갖다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부러진 치아뿐만이 아니고, 항상 충격이 이 정도로 이 치아에 가해졌다는 건 이쪽 앞니 쪽,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앞니는 항상 언제든지 신경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혹시라도 이런 아래에 있는 치아에 뿌리가 부러지진 않았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옆에 있는 치아에 뿌리가 부러지지 않았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생활력 검사, 치아가 살아있는지도 나머지 치아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러진 조각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오지는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각을 붙이는 크라운 리 어태치먼트는 치료 옵션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나머지 치아도 다 정상적인 범주였고 이 치아는 약간 휘린 증상이 있기는 한데 특별히 통증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할수 있는 방법은 레진을 하든 크라운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직 청소년기고 액티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레진으로 했을 때또 심미적인 부분 물론 이제 여기가 티나지 않게 레진으로 이렇게 메워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은 뭐 앞니에 대해서 또 부러지거나 해외에 있을 때 레진을 했을 때 이게 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변색이 있을 때 그거를 갖다 다듬어 가면서 체크업할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치아의 절반 이상이 부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크라운으로 가시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크라운으로 간 거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신경 치료는 하지 않았어요. 신경 치료는 하지 않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은 어느 병원보다도 현미경을 가져다 놓고 미세 현미경 하에서 신경 치료를 열심히 하는 병원인데 신경 치료는 되도록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크라운을 할 때는 반드시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게 치과사들이 많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신경 치료를 필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신경 치료라는 거는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치아가 예를 들어서 돌출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심미적으로 다시 가지런하게 좀 심미적으로 크라운 이왕 하는 거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됐을 때
치수가 있는 부분, 신경이 있는 공간이 심범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신경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치수 상태가 이제 찬 거나 뜨거운 온도 변화에 너무 불편감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신경치료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제 깨지거나 뭐 충치가 있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관이 있는 곳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신경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안 하고 그냥 크라운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도 없이 크라운 치료만으로 이렇게 치료를 끝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만에 크라운에서 완성을 하고 다시 출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공소랑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색상이나 모양을 갖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환자분은 뭐 그냥 괜찮다고 하셨고 수정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깔을 수정하기 위해서 한두 번의 수정 과정이 필요하면 보통 이제 최소 일주일이 아니고 한 2, 3주 정도 여유를 두고 치료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데, 환자분의 상황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잘 마무리를 해서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오셨던 분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경우에 말도 안 되게 놀리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신경이 쓰여서 계속 웃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크라운을 잘 해주면 이제 티가 안 나니까 잘 적응해서 또쓸 수가 있고, 이제 한국 귀국할 때마다 이 앞니 부분에 정상적인 치수 반응이 있는지, 혹시라도 치수가 줄게 되면 이런 데 색깔이 변색이 되는지를 좀 관찰을 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상 당했던 사람들은 또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쳤던 친구가 꼭 똑같이 다쳐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일단 안 다치는 게 최선이지만 다쳤을 때는 아무튼 최선의 치료, 최소한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